안녕하십니까, 로젠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자 초코밀레님도 오셨고요. 오늘은 제가 한번 이번에 새로운 업데이트 그 파멜의 고리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비노기 정식 서버가 아니라 테스트 서버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디를 해본 적이 아이디 솔직히 난 테스트 서버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혼잡도는 적고요. 자, 제노는 어서와. 테스트 렉 쩐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름은 이름 뭐랄까 시안부 인생하자. 어쩔 수 없이 초기화 되거든 또. 자, 시안부 인생으로 해서 프리카드. 자, 캐릭터는 후딱 만들겠습니다. 후딱. 남캐로 여기서만큼 남캐로 해야지. 남캐 뭐야? 이거밖에 없어 형이? 에이 진짜 별로 없네. 야 무작위 한 번 더 해. 내 초보 시절 내 초보 시절에 어땠냐면 이거에다가 웃는 얼굴에다가 내 초보 시절 캐릭터의 모습입니다. 제가 진짜 마비노기 처음 했을 때 모습.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얀색이었나 그때 우유빛이었나? 우유빛은 아니었던 걸 기억하는데 아 이 색깔이었어 그래 황색인가? 이 색깔이었어 그래 내 초보 시절 정말 초보 시절에 만들죠. 자 추원이 어서 오시고요. 자 시안부 인생으로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가 나오죠. 시안부 안녕하세요 시안부 인생 시안부 인생시죠? 아 닉네임 이상하게 바꾸니까 웃기네. 시안부 인생시 같은. 맑은 영혼을 애를 인도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시안부 인생시를 자세히 안 들을래 갈게 그냥. 시안부 인생님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계시답니다. 자 시안부 인생시가 아 이거 참 시안부 인생이라 그럼 또 만나요 시안부 인생시. 야 너무 팩트로 너무 꽂는 거 아니니? 어휴 시끄러워. 야 너무 팩트를 꽂는 거 아니지 지금 근데? 소리 좀만 줄일게요. 자 소리를 조금만 줄입시다. 오케이. 자 신규 재능 체인 슬래시가 공개 테스트 진행 중입니다. 어허 테스트에 필요한 물품들이 인벤트를 지급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누적 레벨 1000 미만 이런 거 알 필요 없고요. 오자마자 반신화 난리 났고요. 투아림 익스플로전 투아림 익스플로전 이거 그거였네. 자 이근원이 어서 오세요. 아 뭐 이렇게 많아 이거 한 번에 못 끄나 이거? 자 됐어. 아이고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자 우리 시안부 인생이 돼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에 엄청 뭔가 많고요. 어빌리티 천 증가. 와우 하데스 호루라기 또잉. 하데스 호루라기 다나시. 이야! 이야! 나능. 아, 후딱해. 파리니스 이런 거 필요 없고. 검은 가방. 오케이. 부채춤. 부엉이가 준 상자. 좋아요. 이게 뭐야? 자. GS님 어서 오세요. 일단은 이 채널 티를 봐. 야, 채널 몇 개야 여기는? 테스트 서버는 채널이 몇 개지? 테스트 채널 두 개 있네요. 자 일단 던커한테 무기를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자 무기 좀 파세요. 무기 좀 거래한다. 무기 좋은 거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 자 무기 요거밖에 없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스킬들을 한번 좀 볼게요. 우리 스킬들을 한번 새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보자. 체인 슬래시니까 뭐지 근데? 전투인가? 아니 체인 슬래시 쪽인데 왜 없지? 아 이거 체인이구나. 오케이. 아 스킬 많다. 자 도르크 마스터니 뭐 이거 컴뱃 마스터리랑 비슷한 느낌이고요. 자 체인 블레이드 마스터 이거는 그냥 뭐 무기 저거랑 비슷한 거 도르카 스네치
도르카 스네치 이것도 무기랑 비슷한 거고요. 자, 체인 임페일. 일단은 스킬들 한번 쭉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임페일, 레이징 스러스트, 스피닝 슬래시. 이거 뭔 소리야? 체인 클러시, 체인 스위핑, 도르카 컨버전, 앵커 러시, 데스 마커, 체인 버스트, 투아림 익스플로전. 이거 저것처럼 해줘야 돼. 저 뭐냐, 웅팀장님처럼 해줘야 돼. 투아림 익스플로전 해줘야 돼. 자, 아이고 나오네.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나. 자, 마미즈는 어서 오시고요. 디나시 나왔고요. 갑시다. 에헤. 아, 도르카 스네치 일반 공격이에요? 여기 아마 사람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뭐 하지 말고 좀 안정적인 곳으로 가서. 아, 야, 뭐 이거 너 뭐야? 한 없어? 야, 이거 어떻게 가냐? 아니? 아니? 그래도 문게이트는 다 찍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허, 이거 참나. 이거 어디까지 갔네, 이거.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게이지가 떴네요. 도르카 게이지가. 도르카 게이지가 떴고, 도르카 스네치는 그냥 평타라고 하시고.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자, 저도 한번 그 방 한번 저도 그냥 저희 가서 한번 볼까요, 한번? 경험치 상승! 오졌다. 경험치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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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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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200! 엄청나다. 야, 다 찍어라. 아, 이 5랭크까지밖에 없나? 아니구나. 이 이상도 있구나. 아, 이거 일일이 또 찍기도 귀찮은데, 이것도. 이대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일단은 이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스마트 콘텐츠. 아, 맞다. 그러게. 야, 역시 천재야, 역시. 우리, 저 누구냐. 어? 야, 우리 초코 밀레니 역시. 아, GS님 역시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 일단 저도 한번 안전하게 그림자 미션 들어가서 한번. 테스트 한번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한번. 눈뽕 랩업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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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충성, 충성, 충성. 바로 가자.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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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병! 한번 때려보고 싶어서. 하잇! 하나! 하나! 와우, 좋아. 나 무기가 일단 이거밖에 없죠? 레벨이 지금 200인데 검그지를 한 번에 잡았네요. 한 200 정도 뭐. 자, 한 200이니까 중급 갈 수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그림자 그림 도시로 가자고. 자, 해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플레이 해보죠. 아, 체인. 야, 밖에 비 엄청 온다. 자, 체인 슬래셔. 오케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평타부터 한번 때려볼게요. 평타. 평타를 때리면은. 오호. 야, 근거리. 자, 평타부터 일단 굉장히 가까이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굉장히 가까이서 되고요. 제일 멀리서 했을 때는 거리가 요 정도. 지금 기본 공격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옆 동네 벨라를 너무 닮았는데. 그렇죠. 때릴 때마다 도르카 게이지가 올라가네요. 도르카 게이지라는 게. 체인 임페일. 이게 뭐지? 자, 스킬들 한번 처음 해보겠습니다. 체인 임페일. 오호, 찌르기. 자, 뒤에 스플래시까지는 없네요. 네, 뒤에 스플래시까지는 없는 걸로 확인되고요. 쓸 때마다 도르카 에너지가, 도르카 게이지 1씩 다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레이징 스러스트. 자, 레이징 스러스는 시전했을 때 가만히 있어가지고 주변에 움직일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한번 근처로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슈팅 러쉬처럼 이렇게 뜨고 있고요. 최대 2명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 2명인데 2명. 오호, 이야, 좋은데? 자, 좀 더 도르카 게이지를 좀 더 모아주고요.
오케이. 아 맞다, 이거 엄청 빨리 오르지. 자 다음 거 스피닝 슬래시. 스피닝 슬래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스피닝 슬래시. 자 스피닝 슬래시는 스피닝 슬래시도 움직일 수가 없고요. 자세가 이렇습니다. 한번 쳐볼까요? 오 이게 그 이게 춤추는 거. 와 근거리니까 어 되게 좋은데요? 근거리니까 아쳐도 한 번에 죽일 수 있어. 자 콤보. 방제 그 저 체인 임펠이었고요. 그 다음엔 또 레이징 스러스트. 와우. 자 JHK님 어서 오시고요. 좋습니다. 스피닝 슬래시까지 했죠. 끌어오는 거 체인 크러시. 자 체인 크러시 해볼까요? 체인 크러시는 달려가면서 장전할 수 있고요. 오 이게 끌어올려가지고 한번 치는 거구나. 한 번 더. 굉장히 아픈가 본데요? 어. 애들이 한 방에 죽어. 자, 중급인 애들이 한 방에 죽고 있죠. 어, 좋았어. 얘 좀 약하니까 좀 더 고급진 데 가서 해보자고. 자, 류크님 어서 오시고요. 얘 좀 약하니까 좀 더 센 몹들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들이 한 방에 좀 곤란하잖아. 한번 그래서 일단은 고급 미션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급 미션. 고급 미션 그림자 그리는 도시. 그렇지. 고급 정도면 애들이 안 죽겠죠. 왜냐 여기 테스트 서버니까 고급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한번 일단 도르카 에너지를 먼저 한 모 도르카 게이지를 먼저 한번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도르카 게이지. 자 좋아요. 애들이 한 방에 안 죽죠. 이 몇 타죠? 무기가 이게 빠른 속도 3타네요. 자, 도르카 일단 이거 모으고 내가 빨리 누를수록 좀 더 빨리 때릴 수 있어요. 보니까 굉장히 빨리 때릴 수 있죠. 아 다가오질 못하는데 이거? 와우 완전 무적인데? 자 이제 무기를 살펴보면 카디널 체인 블레이드라고 되어있고요. 어 빠른 공격 3타고요. 어 뭐 이렇게 되어있고 자 그 다음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체인 크러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체인 크러쉬. 자 체인 크러쉬 어 세요. 게다가 쿨타임도 빨라요. 일단 보니까 스킬들은 무조건 게이지가 1씩 다는 걸로 확인됐고요. 다음에 체인 스위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체인 스위핑도 어 가만히 있을 때는 움직일 수 없고요. 아이고 그리고 어 범위 공격인 것 같습니다. 하이 오 막히면 야 한번 막히면 쭉다네요 여기 보니까. 야 디펜스 한 막으니까 굉장히 어 엄청나게 빠르게 됩니다. 어 빠르게 답니다. 자 어디까지 했지? 자 체인 스위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게 그 3타 그거구나. 와 자 이게 한번 모아주고 체인 스위핑 한번 모아주는 거네요 보니까. 아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속이 빨라진다고요. 자 체인 스위핑 다시 한번 모아주고 오 간지나는데. 오 좋아요. 자 도르카 컨버전 이거는 생명력의 60% 소모해서 도르카 5.2 회복이네요. 써볼까요? 써볼까요 한번. 우와 버서커. 자 도르카 에너지가 풀로 꽉 찼습니다. 어 빨리 오르죠. 아 스킬의 소모 자원이 되어 있다고요. 오. 자 도르카 2 소모네요 보니까. 아하. 자 다음 거 우리 앵커러시 한번 해볼게요. 앵커러시 이게 옮기면서 하는 거구나. 일단 아처들을 먼저 잡고요. 자 아처들 먼저 잡고 우리 랜서들한테 한번 이 앵커러시를 통해서 한번 도망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러시 향해서 얼마 자 앵커러시 향해서 도망. 어 맞는데 도망가네요. 자 일단 쿨타임이 없고요. 오 좋아요. 때리고 아니 카운터 어택도 당해. 와 여러분 카운터 어택도 당이네요 이게. 자 하고 자 때릴 때 도망가기 도망. 아 맞는 와중에도 쓸 수 있네요. 그렇다면 시전 한번 있는 상태에서 맞을까요 한번. 자 맞는데도 도망갈 수 있고요. 다운되면은 스킬이 취소됩니다. 오호 어디 스매시도 한번
자, 옮기고 때리고 카운터를 어떻게 이걸 막지? 신기한데? 야, 어떻게 카운터가 이게 먹히지? 자, 이제 얘들 없애버리고요. 땡기고, 와, 이거 엄청난데? 자, 앵커러시까지 했고, 데스마커. 아유, 자, 죽음의 징표 유지 시간. 징표를 간 적에 들어간 데미지 35% 증가. 볼까요? 자, 데스마커도 움직이면서 할 수 있고요. 데스마커를 피우면은, 처음에 에너지 단 거 이게 없지만, 그냥 때리면은 굉장히 아파진다는 거. 좋아. 자, 체인버스트. 체인버스. 자, 체인버스 한번 써볼게요. 체인버스트는 뭐죠? 자, 체인버스트는 뭐죠 이게? 도르카 스킬 데미지 증가. 체인 임팩 경직시간 1.2초 증가. 하이! 자, 이렇게 애들이 엄청 많을 때 앵커러쉬를 이용해서 도망을 치고 이렇게 모아주고. 그렇지. 앵커를 씌우면서 가까이 간 다음에 아처를 때려주는 거지 이렇게. 오, 좋은데. 응? 자, 멀리 있으면 공속 느려지고요, 가까이 있으면 빨라진다고 했죠. 오, 진짜네. 자, 체인버스트. 정확히 체인버스트가 뭐냐 이게. 자, 아, 이걸 쓰고 해야지 스킬 효과도 좋아지고 공격력도 세진다 이거네요. 자, 마지막 투아림 익스플로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투아림 익스플로전 어떻게 해요? 굳은 신념이 빛을 발할 때 살아 있을 때고. 어떻게 쓰라는 거 이거? 일단 도르카 게이지 다 모아 보겠습니다. 자, 다 모았는데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자, 체인버스 쓰고 호잇. 굉장히 재밌는데.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맞을 때 도망갈 수가 없네요. 자, 이게 스매시 같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체인버스트. 아이고, 그럴게 아프다야. 하이. 자, 이제 웬만한 거인데 투아림 익스플로저는 어떻게 쓰는 거지? 근데 아니, 이건 왜 쓰는 걸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 이게? 자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가장 필요한 순간 사용해야 한다. 최대한 다수의 적이 있을 때 투아림 발동되면 쓸 수 있다고요? 그럼 그 투아림을 어떻게 발동시켜야 돼요 이거? 아니, 이 투아림을 그럼 또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합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자, 투아림을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때려봅시다. 언젠간 나오겠지. 도르카 컨버전 아니고. 자, 체인 익스플로전. 이거 좋아요 꽤. 이거 굉장히 좋은데. 도르카 에너지 뒤에, 게이지 뒤에 이거요? 이걸 어떻게 모아? 이 마지막 한 칸을 어떻게 모지 그러면? 네. 하이. 와, 이것도 좀 센데? 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이게 마음에 들어. 도르카 에너지 뒤에 흰색 창 보이죠? 아, 이게 차야 되는구나. 거의 다 찼네? 이건 오래 들고 있어야지 차나봐요 이게 보니까. 자, 일단 때려보고요. 자, 투아림 익스플로전 쓸 수 있다. 자, 투아림 할게요. 자, 투아림 익스플로전! 오, 야, 필살기인데 이거 완전? 야, 이거 완전 필살기인데? 여기서 뭐가 줘야지? 자, 투아림 부스트 효과 증가. 자, 1대1 상황에서는 이게 아니고 이거 윈드밀 같은 느낌이구나. 자, 근접 효과가 지금. 아이고,
1대1에서는 이게 좋구나. 1대1에서는 스피닝 플래시가 굉장히 좋네요. 오케이. 자, 체인 및 게이지가 전투 상대일 때 차는데 그게 다 채워지면 발동되고 모든 스킬 쿨타임이 초기화된다. 오호. 그러고 보니까 저 뭐냐 저 이거를 굳이 저거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굳이 이게 그 저 뭐냐 저 체인으로 갖다 안 싸우더라도 이거를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채워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르카 에너지를 그냥 평타로 때려보겠습니다. 한번 오르긴 오르네요. 근데 에너지가 더럽게 적네요. 얘들아 나 죽는다. 와우 죽었네. 나오 있어요. 차는 건 자동이고 파티일 때하고 개인일 때하고 따로 적용된다. 파티일 때가 더 좋다 이거죠 한마디로. 야 춤추는 거 봐 화려해. 아 이게 약간 윈드밀 같은 느낌이구나. 근데 범위가 너무 적어. 윈드밀 범위가 너무 적어. 자 어떤 무기를 들든 차는 건 자동인데 공격 중면 찬다는 거. 자 순만군이 어서 오시고요. 적의 다타야 투아렘 익스플로전 사용이 가능하고. 아 되게 느리게 오른다는데. 굉장히 느리게 오른데 이거? 투아림 부스터가 발동하고 부스터가 나타나면은 잠깐 동안 공속 증가하고 어허 자 한번 투아림 익스플로전. 나 아직도 그 저게 기억난다. 아직도 저 우리 팀장님이 투아림 익스플로전 외칠 때가 너무 기억난다. 너무 웃기니까 앞으로 투아림 익스플로전 쓸 때 내가 투아림 익스플로전 쓸 때 그 팀장님 그 효과음으로 왔다 해서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거 정말 죄송하죠 팀장님한테.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떡해. 자 어딨어. 어딨죠. 자 이 너무 웃기니까 우리 투아림 익스플로전을 쓸 때마다 팀장님의 그 목소리를 효과음으로 넣도록 하자. 여기다 자 어디지? 자 투아림 익스플로저 어딨어? 와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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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투아림 익스플로저 어딨지? 아 있다 찾았다 찾았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4분 44초.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만화에서 보면 막 그 기술명 외치면서 이렇게 하잖아.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거야. 재밌잖아.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팀장님한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재밌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어딨어. 자 이거고요. 이거 4분 이거 4분 42초. 자 이거를 기다려봐. 금방 만듭니다. 금방 만들어요. 자 도르카 에너지 지금 차고 있고요. 계속 일단 전투 모드로 해야지 오른다고 하니까 일단 계속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제일 세. 근데 이거 하는 도중에 맞네요. 네, 뭔가 싶었는데 맞네요. 자, 뒤로 가고 이런 느낌이구만. 좋았어. 4분 44초. 어딨어? 아니 이걸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 이 사람들아. 아, 이 참 귀찮게 되네. 이거 또 자 10분 4분 40초니까 15분 16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네, 뭐라고요? 잠깐만. 뭐라고요? 신규 재능 사전 예약하셨어요? 어? 사전 예약이 있어? 진짜요? 몰랐지. 이거구나. 어허. 지금 해야지. 지금 해야지. 지금 사전 등록하기 이벤트를 하고 사전 등록 이벤트 등록 1. 자, 사전 등록해야지. 예헤이. 됐고요. 그렇지, 이거다. 이거다 이거.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어? 저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거다 이거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웃겨서. 아, 너무 웃겨서 이거는 효과음으로 만들어야겠어. 요것을 효과음으로 만듭시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이것을 효과음으로 보자. 음악 소리 소리만 소리 MP3 해가지고 어허. 자, 투아림 익스플로전. 그렇지,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금방 나옵니다. 끝. 네, 오늘 생긴 그 저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긴 거. 자, 이렇게 해서 바탕화면에 있으면 보이는 투아림 익스플로저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투아림 익스플로저 쓸 때마다 이렇게 할 거예요. 투아림 익스플로저. 오케이. 투아림 익스플로저. 이거다 이거다. 좋았어. 나만의 효과입니다. 자, 도르카 게이지를 계속 모아보겠습니다. 일단. 아이고. 세려 세려. 그렇지. 투아림 익스플로저 언팩이요? 뭘로 만든다길래? 아니 뭘로 만들길래? 일단 계속 게이저 채워주고요. 자, 아니 근데 이거 레이징 스러스트가 생각보다 범위가 적네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레이징 스러스트가 그 윈딤 이렇게 하는 건데 범위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범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범위를 범위 테스트하면 완전 직선인데 이거? 자, 완전 직선이고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스킬은 아닌데 대신에 연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아이고 죽음. 나오싱 시한부 인생. 헉, 눈도 안 감고 있어. 헷 즐겁다는. 자, 때리고. 아, 골든이가 좀 세구나 애들이. 스킬 쓰면 사운드 소리. 아니 이게 맞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게 도르카 이거 체인이. 자, 맞아 보스죠. 체인 버스트 뭐 쓰고. 자, 체인 카 쓰고. 자, 일단 먼저 범위로 갔다가 빠세 빠세. 그래. 아이고 아이고 드럽게 아프다야. 죽었구요. 막타 맞았구요. 모션이 나가는 동안 맞네요. 연금술처럼. 이거 이거. 자, 일단 다시 한번 앵커러시 말고. 자, 일단 이걸로 갔다가 한번 해보고요. 아니 이게 쓰는 도중에 그 스킬이 쓰는 도중에 애들이 나가면은 애들이 그 범위 밖으로 나가면은 죽네요. 아, 그 안 맞네요 보니까. 자, 저도 계속 쓰는 도중에 계속 맞고 있고요. 참아 참아. 자, 하이. 아이고야. 아이고 나중에 나중에. 자, 일단은 먼저 헤이 도로가 컨버전 스킬 죽음. 나 엄청 쓰네. 아하, 이놈들을 어떻게 잡을까나. 빠쇼이. 뭐야 이제 그 밀레 저 뭐야 이 얘들 도플갱어들 얼굴에 표시가 나오네.
자, 저 한 마리 나왔죠. 얘는 이럴 때 1대1일 때는 먼저 이걸 표시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건 다음에 1대1로 싸우는 스킬을 걸어줍시다. 이거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 윈드민 요거. 자, 이 스킬이 되게 좋네요. 쿨타임이 없네. 근데 진짜 열심히 때려서 도르카 게이지 모으고 다시 모아서. 왜 안 맞지? 아이고, 이거 아니야. 자, 아니 이거 버그인가? 안 맞아? 자, 아무래도 버그 같은 느낌이죠 지금. 오케이, 잡았습니다. 자, 일단 테스트 서버 오늘 체인 슬러시 한번 해봤는데요. 네, 개인적인 평가를 먼저 한번 느낌을 보자면은 체인 슬러시가 일단은 좀 굉장히 어려운 스킬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예상에는 체인 슬러시가 거의 메인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네, 메인이 될 것 같지 않고 먼저 다른 무기들로 갔다가 싸워가지고 이 도르카 게이지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필살기들 위주로 체인 슬러시를 쓸 것 같아요, 내볼 때는. 제 느낌엔요. 그래도 보니까 범위 공격도 있고 뭐 얼추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잘 쓰기만 하면은 되게 잘 쓸 것 같아. 특히 투아림 익스플로저는 좀 되게 몇 분만 쓰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 데스마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누가 말씀했다시피 사도에서 좀 쓰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사도에 쓰기 편할 것 같고요. 앵커러시도 도망가기 좋을 것 같고. 뭐 얼추 일단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상태로 본섭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지금 제가 평가를 내려보자면은 제가 감히 평가를 내려보자면은 약간 좀 더 빠른 전투가 될 것 같기고 하고요. 거의 글쎄요,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1대1에서 거의는 좋은데 다수 몬스터랑 좀 할 때는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느낌 좀 들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테스트 서버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